금방 요거 끼웠습니다. 이렇게 녹여가지고 끼워서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물을 유입시켜가지고 나중에 농사용 물을 쓸 수 있는 쪽으로 선을 하나 더 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빼고 산으로 올라갑니다. 땅속으로 물이 섬에 들어가지고 우리 제일 첫 번째 연못에 물이 들어가거든요. 여기 물이 없잖아요. 물이 다 말랐죠. 묻어놨는데 물이 거의 안 나와요. 이게 높이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거를 저 위쪽으로 가지고 작업하려고 합니다. 이것도 작업을 새로 딱 해야 돼요. 저 올라갑니다. 갑시다. 아니, 한 번 더 와야 되겠다. 저기 저 정도 물이면 이거 하나 더 묻어도 될 양이거든요. 물이 저기를 많이 내려오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묻든 저 위에 묻든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더 묻어 가지고 두 개를 같이 빼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들어가야 돼 이제. 아, 들어갔어. 위에 공사 다 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입으로 물을 한번 빨아당겨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 빠르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
거리가 있어서 오늘도 시간이 걸리나? 한번 더 빨아보겠습니다. 나와야 되는데? 아, 컴프레션 가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. 뭐야? 좀 나와줘야지. 응? 끝까지 물이 나왔는데? 위에 뭐가 빠졌나? 안 나올 리가 없는데? 호수를 빨아들여도 안 나오네요. 저 위에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산에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. 침념의 한국인입니다. 제가 이틀 동안 저 산에 올라가서 이 물이 안 나오는 원인을 밝혀내 가지고 여기하고 저 정원 쪽에 두 군데 지금 물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는 이 수로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작업할 텐데, 와 이거 한번 보세요. 원래 저쪽 물보다 이쪽 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제가 밸브를 하나 달아 가지고 평소에는 잠가 놓고, 왜냐면 이걸 털어버리면 저쪽에 물이 적게 나와요. 그래서 이건 좀 밸브로 가지고 조절을 하고, 비가 너무 많이 오네. 어쨌든 또 작업을 마무리했고 여기에 돌만 몇 개 놓고 오늘 전체 마무리할 텐데, 이제 일광 렌탈 청조소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요것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이 물이 내려가서 농사 짓는데 활용할 겁니다. 지금 이 물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. 물을 좀 줄여야 되고, 여기에 나중에 밸브를 달아가 여기 물을 잠글 수 있게 작업하려고 이렇게 연결합니다. 이게 바로 저기 안 끼어져 가지고, 그래서 이거를 좀 녹여 가지고 나중에 비가 와서 이걸 켜도 안전합니다. 이걸 녹이면 이게 벌어지거든요. 이거 할 때 저 연기 안 마시도록 주의해야 됩니다. 이렇게 이제 하고 가보세요. 여기에다가 끼우면 이제 들어갑니다. 들어가죠. 이거는 나중에 베프로 좀 감으면 되고, 물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럼 여기에 나중에 밸브를 달까요? 밸브를 달면 물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. 아까보다 물줄기가 좀 이제 가늘어졌죠? 아,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이 밸브 사와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